거침없는 선율을 연주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16년 전 피아노 신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유혜은 씨. 벌써 어엿한 대학생이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 독립하고 싶은 피아니스트 유혜은입니다. 걱정은 되죠. 예은이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갈등, 제가 저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용감하게 그냥 나! 조금 더 읽어야 돼. 하지만 독립을 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살면은 혼자서 요리를 저한테는 되게 신세계일 것 같아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해에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딸과 걱정이 앞서는 엄마. 정반대 성격인 모녀의 일상을 만나볼까요? 새해가 밝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래된 집과 16년간 몸에 밴 피아노 연주. 그리고 피아노를 칠 때마다 곁에서 딸 예은 씨를 지켜보는 엄마 정순 씨의 걸걸한 목소리까지. 예은 씨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밥 먹자. 야, 넌 밥 먹자려면 끝까지 가야지. 왜 또 중간에 또 바로 멈춰. 밥 먹고 해. 응, 그래, 밥 먹고 해, 일단. 내 또 손잡고 와, 그냥 와. 집안인데 뭘 몰라? 아! 엄마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살고 있는 예은 씨. 오늘도 시설 식구들과 다 같이 공동 주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22년 됐고, 그때는 규모가 딱 이제 신랑이 죽고니까 지금 규모가 좀 많이 축소돼서 11명 정도면 예은이랑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화성으로 보냈고 지금 방학이라서 놀러 와 있어요. 아, 방학 기간에는 이제 엄마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엄마 집이었는데 방학 기간에는 놀러 오는 거구나. 응? 놀러 오는 거구나. 방학 기간에 엄마 집에는 여기를 엄마 보러 엄마 보러 왔어? 놀러 왔어? 엄마 보러 왔어. 선천성 무안구증인 예은 씨를 엄마 정순 씨가 입양하면서 한 가족이 됐는데요. 예은 씨가 3살이 되던 해부터 피아노 연주를 듣고 따라서 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해서 클래식을 이제 다운받기 시작하고 막 해갖고 들려만 주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들으면 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막 환호해주면 좋아해갖고 또 자식을. 6살 때 한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는데요. 이후 각종 대회와 공연을 거치면서 음악을 전공하는 피아니스트로 멋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천재라는 생각은 한 적은 없었고 지금은 피아니스트로서의 갖춰야 할 음악 지식이나 사람들한테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배우는 단계?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오매불망 예은 씨를 챙기는 분이 또 있습니다. 예은이 밥을 깨끗인데. 아흔이 넘은 외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손녀의 식사 시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늘 밥을 싸서 먹여주다가 엄마한테 지적받기 일순데요. 아이, 그냥 김만 싸. 예은이 먹기 힘들어. 그러든지 말든지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외할머니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데요. 손녀가 받아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할머니는 그저 흐뭇합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김에 많이 싸주세요? 아, 네. 그냥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할머니가 이렇게 주는 거 받아서 드시는 거예요?
혼자 먹는 게 여기선 더 힘들어. 아, 더 힘들어요? 엄마 나도 입이야. 나도 좋아. 아. 아. 손녀만 챙긴다고 셈을 내는 딸에게도 한 입 넣어준 뒤에야 겨우 할머니 차례가 되는데요. 엄마 드시고. 나한테 또 해달라고 하지 마. 없어. 미개져야 해요. 이것도 미개지고 저것도 골고루 미개야지. 그 눈이 돼야 무슨 갖다 묶을 줄을 알지. 아이고 세상에 눈 못 본 것이 제일 불쌍해. 손녀 일이라면 뭐가 됐던지 일단 편부터 들어주는 외할머니. 그래서 예은 씨도 외할머니한테는 비밀이 없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응. 나 나중에 나가서 혼자 살 건데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나가서 혼자 살아? 나도 혼자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야지. 혼자 살면 안 돼. 안 돼? 너는 혼자 살면 안 돼. 하지만 네? 독립하겠다는 말에는 절대 반대를 하시는데요. 혼자 못 살아. 혼자 살아도 잘 살게 돼 있어, 할머니. 혼자 못 살아. 안 돼. 좋은 남자 만나야지. 나중에 또 저기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도 해야잖아. LH에서 집 신청해서 구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신청을 해서 24년 8월까지인가 6월까지인가 이제 집을 이제 계약은 해야 돼. 만약 그때까지 계약을 못하면 또 날아가는 거니까. 올해 8월까지 집을 구하지 않으면 모처럼의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 그래서 예은 씨도 독립을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내가 올해 23년도에 여러분 나름 다 다짐을 했을 거예요. 예은이. 누가 뭐라 하면은 기죽지 않아야지 해야 되는데 기죽었어. 기죽었어. 당당하지 못했다는 거네. 당당함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당당할 거야. 나는 용감한 용기를 가질 거야라고 했는데 그를 많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24년도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계획과 어떤 다짐이 있어? 일단 악보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외우고. 그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독립하는 거. 독립을 하는 거? 그렇지. 독립, 대한독립은 아니고. 독립하는 거? 독립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쫓아낼까? 여기 모두들 할까? 자, 24년도에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줘요. 찬성합니다. 그 대신 찬성한데 좀 겁은 나요.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이게 꼭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 힘들어. 딸의 독립 선언에 엄마의 현실적인 조언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독립이나 자립 이렇게 우리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이런 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것이니까. 엄마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잖아. 처음에는 재밌던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힘들다 보면은 너 뭐 해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좋은 남자 만들었네. 그 안에 좋은 남자. 예연아, 그 안에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자한테 다 시킬 거야? 반반해야지. 나는 또 그렇다고 안 쉴 수는 없어. 야, 너 독립하려면 남자친구 사귀려고 독립하니?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랬다가는 엄마한테 혼나? 평생 함께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예은이 인생도 있고 예은이 또 한 번쯤은 이렇게 누군가에 의존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독립 얘기를 꺼내자마자
늘 내 편이었던 외할머니의 반대에 엄마의 걱정이 더해졌는데요. 예은 씨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아, 혼자 살면은 뭔가 나만의 시간이 있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피아노 연습도 집중도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혼자서 요리를 하고 그런 것이 되게 신세계? 저한테는 되게 신세계일 것 같아요. 그럼요.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생활이 과연 생각만큼 쉬울까요? 아니나 다를까. 독립 선언을 한 다음 날부터 당장 엄마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핸드폰 빨리 올려놓고. 올려놔. 야, 이 정도는 하는 게 기본이다. 아니 그렇게 안 식사가 끝난 뒤 빈 그릇들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상관인데 자꾸 말이 많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직접 빈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가서 물을 틀고 담궈 놓는 것까지 해보기로 합니다. 일단 1차 집안일 테스트는 통과했는데요. 화성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보통 혼자 많이 해요. 어때요? 가끔? 가끔? 안 하는구나. 아, 이런 거는 이제 혼자 해야지. 맨날 누구한테 의존해갖고. 근데 잘 안 해요. 하라고 왜? 언제부터였지? 화성 가서도 네 설거지, 네 거는 설거지랑 다 하라고 그래도 안 해. 안 해. 나이가 몇 개야? 근데 혼자 살려면 다 해야 되는 건데. 청결, 청소, 설거지, 먹은 거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엄마의 잔소리가 계속될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지내다 보니 방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힘든 예은 씨. 이래저래 쌓인 스트레스를 분노의 손길로 풀어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혼자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보세요. 이쁘게 됐네. 이쁘게 됐어. 화장도 이쁘게 잘하고 참 시안해 죽겠어. 여자 청소하자. 또 독립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구조를 익혀야 돼. 구조를 익히고 익힌 다음에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청소. 그치. 일단은 여기가 거기다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 구조는 다 다를 수도 있지. 네가 옆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 냉장고 옆에는 뭐가 있어? 그건 뭐야? 침대. 그렇지. 그 다음에 침대만 있을까? 여기에는? 그 다음 피아노 앞에는 뭐가 있어? 창문이 있지. 그건 뭐야? 사물함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뭘 놨어? 이불. 내가 이렇게 차고 익히는 연습을 일단 해야 돼. 집에 가서는 진짜 집안 구조 익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 빨리 단축이 되면 적응이 빠를 것이고 늦게 외우면 외울수록 누가 고생해? 내가. 그렇지. 네가 고생하지. 엄마는 고생 안 해. 끝과 끝을 잡아. 이제 무거워. 하고 탈탈 털어봐 한 번만. 그렇지. 한 번 더. 그 다음에 저기도 맞춰. 그럼 맞추면 맞추겠지. 그러면은 접. 접. 얼따. 나 침대에 아까. 머리맡 쪽으로 가. 머리맡 쪽이 어딘 줄 알지? 그쪽으로는 사물함이고,
벌써 힘들어? 에너지가 빠졌는데? 큰일이다. 도대체 벌써 에너지 빠지면 언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처음만 힘들어. 몇 번 하다 보면은 안 힘들어. 자, 그다음에 청소기. 청소기도 종류는 다양해? 힘들지만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근데 힘들어요. 몸을 잘 써야지. 내친 김에 청소기 돌리는 것까지.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는 딸에게 엄마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계속되는데요. 이걸 매일 해야 돼, 이제. 매일. 할 수 있어. 너 피곤하고 쩔어도 해야 돼. 학교 갔다 피곤하고 뭘 해도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야, 청소하고 나면? 배고파. 배고파? 뭐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뭘 해서 먹을 건데? 핫케이크. 엄마는 핫케이크 싫어. 일단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 할 줄, 기본으로 밥은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녁은 네가 해. 밥 쌀 시켜주고 이런 거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해봐. 알지? 하여튼 예은이는 뭐 안 해, 싫어, 귀찮아, 이건 안 해, 무조건. 마지막은 역시 식사 준비죠. 일단 요거는 밥솥이 커. 씻어, 물, 물. 원래 이렇게 쌀을 씻으면 뽀얀 물이 나와. 좀 더, 물 다 버려야지. 겁내지 말고 하십시오. 이게 쌀을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해야 돼. 벽에 근데 쌀, 근데 이제 물이 부족할까 많을까? 물이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손을 올려놓고 올려놓고 올려놓고. 잠깐만, 물을 조절을. 자, 그러면은 손등에 물이 조금만 더. 됐어. 잠깐, 손등에 이만큼, 이만큼이나 손등. 그 다음에 이제 어딨어? 밥솥 확인하고. 아그렇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내려. 그렇지. 딱 하면은 이 딱 소리가 나면은 이제 취사가 되는 거야. 그거는 기름이 가장 어렵다는 불 켜기도 겁내지 않고 해내는 예은 씨. 아, 근데 이제 후라이팬이 에어될 때까지 기다려. 화장실 사야 되겠다. 불 잘 켜네요. 켜봤어요. 아, 불이 바로 앞에 있는데 좀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어요. 그러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떻게? 대부분 여기다 놓고 탁 깨거든. 힘을 줘봐. 됐어. 그다음에 어떻게? 인생 첫 시도인 달걀 깨기 잘할 수 있을까요?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 오, 그치.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 그래갖고 뒤집어, 뒤집어. 뒤집는 방향은 반대였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손목을 잘 사용해. 너 피아노 칠 때도 손목을 잘 써야지.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다니까, 예은아. 이제 계란을 깨. 용감하게 그냥 놔. 조금 더 익어야 돼. 그만 꿔. 이제 그만 꿀에 반죽이 돼. 그만 뒤집어. 이제 이게 이 정도 되면 딱 2분. 이제 최 선생님이 와서 내가 터치할 거야. 엄마가 있으면 답답해서 안 돼. 일단은 이제 예은이가 되도록이면 혼자 하게끔 냅둬봐. 네. 아이고, 그래서 여기서 봐줘야지. 이렇게 멀찍이라도. 걱정되세요? 말이라고 해요. 기름? 결국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출동하는데요. 네, 네. 된 것 같아. 그다음에 다시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가운데가 어딘가. 오늘 할까? 네. 한 번 더 할래?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 할까? 세 번 정도는 했으니까 쌤이 하는. 그래, 그럼 내가. 나중에 또 하고 싶다. 아, 그러면 빨리 독립하면 혼자 계란후라이 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란 후라이뿐만 아니라 계란말이도 배워서 여러 가지 음식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다 같이 모인 저녁 식탁에는 예은 씨의 솜씨가 가득한데요. 첫 시도가 이 정도면 큰 소리 칠만하죠. 오늘 밥이랑 계란 후라이 제가 한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잔소리꾼 엄마도 딸이 한 밥과 반찬이 마음에 듭니다. 일단 계란 후라이는 평은 없어. 모양만 이쁜데. 그치, 연아. 식사가 시작되자 어김없이 예은 씨부터 챙기는 할머니. 과정은 힘들었지만 저녁 식사는 그럭저럭 성공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가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새롭고 기분이 좋아요. 뿌듯해요. 일단 처음 한 건 몰라. 너 혼자 있을 때 해봐야지. 두 번째. 그래야지 알지. 그럼. 두 번째 날 잡자. 잡아봐. 잡아봐. 잡았다. 날 잡았잖아. 괜찮지 뭐 또. 네가 하고 싶으면 그때는 아무 데나 하면 되는 거지. 꼭 날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줄 알면 네가 알아서 가스레인지 딱 준비하고 후라이팬 준비하고 계란 준비하고. 집안일 연습을 더 해야 한다고 선포하는 엄마. 예은 씨도 같은 마음일까요? 힘은 조금 들었는데 근데 그 힘듦이 나중에 독립해서 나만의 혼자 시간을 갖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 힘듦이 힘듦으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계속해서 예은 씨의 독립 문제를 고민하던 엄마가 같은 20대인 사촌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야, 엄마가 이길 것이냐? 그럼 엄마가 이쪽. 나는 자립을 선호해. 근데 그 자립의 시기가 어느 때였으면 좋겠어? 저는 중후반? 네, 뭔가 초반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잖아요. 예은이 생각은 어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응. 그건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 큰 엄마는 왜 예은이 독립을 원하고? 그 갑자기 예.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 그렇지. 한 번쯤은 계속 엄마 밑에서 막 부모님 밑에서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생각에 내가 예은이를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나이가 서른 됐는데 갑자기 해 그러면은 그때는 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겁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 밟아 나가면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연애할 때도 남자도 잘 만날 것이고. 근데 일단은 예은이 의견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혼자 밥 해 먹어야 돼. 설거지 다 해야 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설거지가 쌓여있어. 엄마의 잔소리가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해도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게 좋을까?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혼자 해보는 거. 혼자 해보는 거? 잔소리 듣기 싫었구나? 아, 그런 거였어? 속마음 딱 걸렸어 지금. 뭔가 예은이 말 들어보고 느낀 건데 큰 엄마가 평소에 잔소리가 좀 많으신가 봐요. 저 못 느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들더라도 미리 좀 겪어보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모는 이제 부모의 의견이 강한 거고 언니 오빠들은 일단 같은 세대니까 느끼고 공유하는 게 똑같잖아요. 부모는 보여도 불안하면은 이제 카트 시키고 또 아니다 싶으면 카트 시키는데 이제 언니들이나 오빠들은 이제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예은 씨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엄마. 고영아. 갑작스런 딸의 독립 선언에 서운함도 느꼈지만. 엄마는 한 단계 더 성장하려는 딸을 응원하기로 합니다. 자,
잘 자라졌다는 말도 듣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더 도전해야 되는 관문이 더 많잖아요. 부정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인생이나 자기의 신념을 좀 계획적으로 끌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녀는 함께 예은 씨의 혼자 살기를 준비하기로 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걸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고 싶고요. 음악으로 그리고 이야기, 말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